잊지 못해 너를 잊잖아.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거 미안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 멀어지지 마. 잊지 못해 너를 잊잖아. 네, 오크로스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오, 흐름 좋다. 아, 진짜 저런 무대가 더 떨리는 것 같아. 이 국악이랑 가요랑 섞이는 게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국악과 그 크로스오버가 너무 잘 되고 미안해. 대중에게 이질감 없게 노래를 잘 전달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다 넣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분의 무서운 점은 앞으로 왜 뮤지션들 중에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한다든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많은 반주가 없이도 딱 채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발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발음. 흐듬 처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 뭐 전체적으로는 너무 좋고 BJ를 하면서 우리 국악을 알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2라운드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국악 스타에 속한 분들을 만나봅니다. 나오세요. 오빠 스타네요. 오빠 스타네요. 왜 여기 앉는지는 모르겠어. 야, 목표 사이 뭐 스타 됐더라? 스타 됐더라? 전혀. 스타 됐더라. 언제 하세요? 저도 오늘이라. 아, 큰일 났다. 신곡.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독특하죠? 스타라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좋게. 예, 안녕하세요. 소리꾼 고행렬입니다. 아, 저 목소리. 와우, 목소리 진짜 멋있다. 라비던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팬텀 싱어 준우승 팀 라비던스 소속이거든요.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깨어진 나를 떼어낼 걸로. 세밀라가 도루. 우미로다.
라비던스 팀 최종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제 친구들 라비던스 네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막 이러는데 오. 고영렬 씨 좀 의외였죠. 고영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영렬 선배님 꼭 같이 무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경쟁해야 돼. 같이 무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같이 한번 경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팬텀싱어를 하면서 국악과 함께 좀 많은 큰 사랑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제 국악의 대중음악으로 갈 수 있는 게 어쩌면은 가능하겠다라는 걸 겪고 나서 국악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옛 대중음악이잖아요. 옛 대중음악을 지금 현 대중음악으로 다시 사랑받게끔 하려고 지금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국악인으로서 혼자 다녔거든요. 그냥 국악이 어디 가서든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그 아까 그 대기실에 왔는데 정말 이쪽 고개 돌려 저쪽 고개 돌려봐도 다 국악인이 있고 아까 굉장히 감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준우승을 했던 팀의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전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부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실에 보고 계시는 지금 선후배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네. 너무 긴장됩니다. 더 긴장될 수 있겠네요. 팬텀싱어에서 제가 도전했었던 그 긴장감은 낯선 곳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긴장감이 있었고 풍류대장의 어떤 긴장감은 진짜 어마무시한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놓으셨던 걸 보고 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1등할 생각도 사실 욕심도 없고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만 좀 있습니다. 풀밭 같은 너의 소리는 때론 아픔으로 때론 평화의 강으로 그의 마음 속에 숨은 정열들을 깨워주는 아침 알고 있나 루시 그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네 같은 너의 노래는 때론 땅 위에서 때론 하늘 저 끝에서 그의 영혼 하는 일은 알고 있나 루시 그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네 너와 함께 있네.
마지막에 쫙. 그냥 공연이지 뭐. 미쳤다. 그냥 원로 가주신데. 근데 진짜 잘한다. 와, 역시는 역시인가요? 올 크로스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안 나왔거든요, 크로스가. 아, 그럼 압도적인 싱어인 것도 확실하고 뭐 저음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고 고음도 좋으시고 보컬리스트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나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블루지한 창법이었다가 좀 하나만 나와라, 제발 하나만 나와라.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쪼개면서 하는데 국악에서는 구음이라고 하나 보죠? 구음 신음이라고 또 말이 하기도 합니다. 그 무대가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요. 와, 충격받았습니다. 그 리듬을, 블루스를 국악이 뛰어넘는구나. 그렇게 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그 고영열 님이 준우승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딱 그 압도하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국악계의 스윙스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네. 기분도 나고 흥미도 많죠.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하신 분인데, 네, 국악을 또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에 존경 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한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룹입니다. 바로 특이 이력에 속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또 어떤 특이한 이력이 나오려고? 7명. 이상한. 애견 훈련사? 애견 훈련사? 콜센터 직원? 다양하다. 진짜 특이 이력이다. 정말 다양하네, 이 팀. 네, 안녕하세요. 음악이 너무 하고 싶고 무대가 그리워서 모인 저희는 국악밴드 소리 뱁씨입니다. 네. 근데 애견 훈련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효빈이라고 합니다. 음향 영상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애견 훈련사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네. 안녕하세요. 소리맵시에서 가야금 맡고 있는 정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영업사원, 네. 네, 리더인 저입니다. 네. 음악을 하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영업사원 일을 1년 동안 하다가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거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짐을 싸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대가 저희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어떤 팀보다도 지금 각오가 남다릅니다. 네, 오늘 창작곡을 준비하셨다고. 네, 판소리 대목에 심청가 중 신봉사를 유혹하는 뺑더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뺑더가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이제 여기 풍류대장에 맞게 히터 로젝 리듬을 조금 따서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코로나 시국에 아쉽잖아요. 무대라는 곳 자체가 정말 생기기도 사실 어려운 건데 뭐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가자! 아야! 기다리던 무대가 왔다! 가자! 1, 2, 1, 2, 3, 4! 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벽포 주고 고기 사 먹고 인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 아프고 이웃집에 밥 번지기
잠자면 네가 얘기와 해 또 잘못하고 한밤중으로 물고 호구가는 얘기 담배 달라 신랑 오고 정자 밑에 낮잠자기 담에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감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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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살짝 돌아가 봉창 입을 대고 부이! 히끗하면 헬끗하고 헬끗하면 히끗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삐죽하면 삐죽하고 어이. 어이. 이제 나오나? Let's go, let's go. 헬끗하면 힐끗하고 삐죽하면 뺑죽하고 뺑죽하면 삐죽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삐죽하면 뺑죽하고 뺑죽하면 삐죽 공연이네요, 공연. 와. 왜 그 우리 장단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느낌을 서양 음악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저 이게 답의 일종이 아닌가. 크로스오버의 결정판 같은. 네, 굉장히 그죠? 아, 그래. 이거구나. 근데 전혀 그게 난잡하다거나 정신없이 안 느껴지고 매우 설득력 있이 변화해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장단의 힘이고 그걸 맞춰가는 우리 가락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예. 음악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라주셨는데 네. 그 간절함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해가를 시켜주는 그런 무대였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았습니다. 저는 이선명 씨가 네. 정말 야무지게 하신다. 너무 야무지세요. 확실하게 딱 누군가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돋보이게 해줄 때는 탁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잘 꾸며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오, 오. 감사합니다. 디바 씨죠, 디바. 디바. 오.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무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늘 꿈만 꾸고 이제 사셨던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 이 무대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축하드리고요. 2라운드 준비해 주세요. 와,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 재즈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아까 진짜 잘 하는 거야, 그지? 제일 고급지게 크로스오버한 것 같아. 오, 너무 또 국악이 딱 있는데 재즈 밴드 느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일이 생일인가요? 우와! 우리 라운드야. 엄마 보고 있어? 저한테 너무 내가 사랑 받고 있는지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 저희 아이들 또 봐봐. 우리 봐봐. 화이팅! 홍회장을 사랑합니다. 홍회장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저 김준원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관 씨 올 크로스. 올 크로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올 크로스.
가슴이 찢어지게 소리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우리는 진짜 그냥 눌러봤어요. 발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든 귀여움을 만들어서라도 꺼내니까. 저 원래 귀여워요. 어떤 하이퍼 그래 맞아. 그리고 너도 귀엽지? 참 그래 너무 귀여워. 굉장히 자유롭으시네요. 저요? 약간 라마 같은 거. 와, 라마를 지금 몇 번째 듣는 거야. 라마 거. 무심하네. 팀컬러? 그냥 저희 팀, 거. 저희 친구들. 네. 저희 짱, 의미가 짱, 없어. 절친. 생각을 하고 얘기해, 짱, 생각을 하고. 네. 이 마이크 빼서 빨리 딴 사람 보여.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밴드 사운드의 전통 악기를 더해 여러분들께 신선한 음악을 선보이는 월드뮤직 밴드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 네. 오케이. 박보검 선생님이 무슨 말인가요? 박보검 씨가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실제로 검은고를 연주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8개월 정도 검은고를 열심히 가르쳤었습니다. 굉장히 친하겠는데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기억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네네. 저 그 드라마 OST 참여했었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가지고요. 저도, 많이 안 쓰였군요. 저도 네. 그 드라마 OST에 참여했었는데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죠? 검은고가 통편집되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문제가 있네. 한 번씩 쓰이고 통편집되고. 네. 네. 자,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현 씨도 굉장히 목소리가 청아하고 맑잖아요. 근데 우리 국악에도 정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었나? 아니 저 악기는 뭐지? 이거 생황. 아 저거?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보컬 찾아요 지금 무대. 혹시 이걸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 아 귀여워. 너무 높아. 누가 그렇게 높게 해놨어요? 너무 공감돼. 귀여워. 판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 파놓은 구멍. 매일 밤 뒤척거리던 아버지.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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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고.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